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나온 얘기인데, 요거 한번 반박 좀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아까 제가 결혼 얘기했어요. 사실 결혼 얘기하면 제가 여자분들 많이 좀 뭐라 합니다. 왜냐? 결혼해서 뭔가 불공정 거래나 좀 대단한 갑질하는 쪽이 남자들보다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게. 여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꼭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요. 이런 식의 논리. 뭐냐 하면, 아니, 뭐 남자는 잘못된 거 없습니까? 왜 자꾸 여자한테 뭘 하시면 이런 논리 꼭 나와. 이것도 맨날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얘기인데, 뭔 많은 한국 여성 거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남자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야. 어? 남자가 문제 없고, 여자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요즘에 좀 이분법 있죠?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뭔가 싸잡아서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여자가 다뭐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결혼시장이야, 결혼시장. 뭔가 보면 댓글이나 채팅창 하는 사람 보면 뭔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이야기를 할때 생각을 깊이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손 가는 데 적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였어요? 그냥 일반 사회를 얘기합니까? 결혼시장이에요, 결혼시장. 결혼시장이 뭐예요? 결혼하러 나온 사람들이야. 결혼을 목적으로 짝을 찾으러 나온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시장에 나온 남자, 여자는 뭐예요? 결혼하려고 짝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결혼을 전에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그렇잖아,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애초에 문제 있는, 하자 있는 남자는 결혼시장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나오지도 못해. 왜냐, 여자들이 거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자리 같은 게 있더라도 남자가 뭐 중소기업 다닌다 하면, 야 됐다 그냥.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생각해요. 선자리 같은 데 보면 남자 지금 얼마나 많이 따지는데. 나오기 전부터 맞잖아요. 그래서 선자리 하더라도 남자 직업 엄청, 나 직업 능력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 선자리나 아니면 결혼식 나왔던 분들이 남자분들 직업이나 능력치 보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시장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시장을. 그러니까 남자도 문제 있고 나이 먹어서 앞가림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적어도 결혼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포기한다. 아니, 능력 부족한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먹었는데 모아놓은 돈 없고 일도 하는 돈 많은 돈 하는 사람들 중에 나 결혼해야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본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 하시면 돼. 근데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 남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메타인지는 압니다. 뭐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적어도 그건 압니다. 내가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그것마저 파악 안 하면 남자 이제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나이 먹었는데 벌이도 안 좋고 뭐 하나 돈도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이번 생에 결혼이 힘들구나.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데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럼 내 업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다르다니까. 여자는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 답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이 댓글 다신 분, 아 댓글이 아니죠, 채팅 치신 분. 왜 끝까지 안 들어보고 자기 내피셜을 판단합니까? 남자가 문제없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문제 있는 사람 있어. 뭐 코인이나 비트코인, 토토 같은 거 돈 날려먹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러 나오는 거 봤어요?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장에 뛰어든 거 봤냐고요. 그럼 여자분들 중에 남자가 도박해가지고 억대비 있는 사람 결혼하려고 만나겠냐고. 누가 만납니까 그거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이 차고 불안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그 누가 문제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어? 자꾸 이런 식으로 있잖아. 뭐 남자나 여자나 어? 다 문제 많다. 아니 남자도 문제 많은데 이 사람 왜 여자한테 왜 얘기하냐. 그건 이 댓글 다시 본인이 띠빵해서 그래요. 왜 띠빵한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고. 남자들도 좀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면 좀 필터링해서 듣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 전체적인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자들이 삽질하고 있는 게 더 많아 남자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남자도 문제 있어요. 보더라도 남자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남자 있어요. 남자 있는데 오 여자가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네. 더 많아진 느낌이야. 그리고 오 여자는 문제 있으면 더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남자가 문제 있고 여자가 문제 있고 차이가 뭐냐 하면, 남자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면 돼요. 근데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이 문제 있어도 있잖아요. 오 여자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뭐 문제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능력 부족해. 그럼 뭐 혼자 살아야겠지. 혼자 살려면 살 수 있어. 몸만 건강하다면, 일만 가리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뭐 할 거예요. 만약 여자분들이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치가 심해서 돈 버는 족족 뭐 플렉스한 돈 다 써버렸어. 거기다가 내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마통까지 뚫었어요. 근데 이 마통을 뚫었는데 마통비에서 갚지 못하네.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호구나 물어야지 생각을 해서 결혼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호구가 안 물려져.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게 남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지. 근데 그러니까 문제 있어서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결혼 못 한다는 거지. 남자 여자는 맞죠? 뭔가 기본적인 하자가 있고 뭔가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혼 못 하죠. 당연히 남자 당연히 못 하지. 근데 여자도 못 한다고. 여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야. 남자는 좀 냉정하잖아요. 남자는 뭔가 벌이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악관임에도 뭐 급여가 낮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어. 그러면 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지만 누굴 책임지고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뭐 혼자 살자. 그럼 혼자 살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여자는 좀 다르다니까. 여자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나이 먹어서 제대로 재테크 못 하신 분이 많아. 근데 이게 남자가 안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직 여자들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아직도 많다니까. 희망 가지는 사람들이. 특히 드라마가 그런 대단한 희망을 부추겨요. 왜냐면 드라마 요즘에 보면 여주인공이 어떤 거예요? 뭐 돌싱녀, 아니면 이제 노처녀, 아니면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여자가 뭔가 객관적으로 좀 나이 먹고 답이 없어도 짝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스토리로 많이 만들거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현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 있어요. 똑같이 결혼 못 하는 거야. 근데 못 하도록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니까 결혼화 나오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아까림하면 내가 또 까짓거 혼자 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여자 자신 능력으로 평생을 책임지고 산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거 쉽게 생각해. 젊었을 때는 가능하니까 나이 먹어서 되겠지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는 정말 어려워지거든. 가진 게 없으면. 왜냐면 왜 힘드냐면 일단 여자분들 나이 먹으면 일자리 수가 굉장히 적어지고 보수가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나가는 게 많아요. 여자분들 대부분 이제 나이 먹어도 월세 사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살긴 하는데 저축이 안 돼.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생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먹은 먹을수록 좋은 일자리는 없고, 여자들도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 아픈 데도 많고, 체력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밥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남자도 아까리 못하고 뭐 술독에 빠져 살고 유흥 즐기고 한 사람 있지. 근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결혼하러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산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면 살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자는 어떨 거냐 말이야. 여자는 만약 결혼 안 되면. 결혼 안 되고 뭐 하는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 문제 있고 남자 문제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둘다 문제인 사람 있어. 그리고 여자가 오히려 과거 대비 남자보다 문제인 사람 더 많아졌어 이게. 비정상이 많아졌다니까. 덩어리가 커졌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비정상들 남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남은 인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걸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팅 치신 분, 제발 이야기하실 거면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똑바로 보고. 자꾸 뭔가 본인 기준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